제 연구실을 한 문장으로 설명드리면 세균의 진화에 대한 모든 것,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진화생명정보학연구실을 담당하고 있는 천종식 교수입니다. 세균의 진화를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 이 진화의 기작 이런 것들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질병을 일으킨 세균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이런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밝혀진 사람하고 공생하는 세균들이 있어요.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인데 공생 세균을 잘 연구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인간에 비해서 이 미생물은 진화 속도가 좀 빨라요. 최근에 유전체 기술, 유전체를 해독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물론 사람의 유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작지만 또 다양한 이런 세균의 유전체를 우리가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 세균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또 우리에게 유익한 세균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초가 되는 연구들을 제 연구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똥과정 생물정보학 전공의 진화생명정보학 연구실에서 석박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박세인이라고 합니다. 저는 서울대학교 자외종목학부에서 벤처경영학이랑 전산생물학 학생설계 전공이 이수 중인 박재현 학생입니다. 저 연구실은 약간 이 목장 같은 느낌입니다. 되게 목장 주인 교수님이 이렇게 넓은 땅이랑 이제 드넓은 초원이랑 풀이랑 딱 주고 가시면은 알아서 거기서 이제 잘 돌아다니면서 공부할 거 하고 자율성이 좀 보장받는 느낌이죠. 네. 저는 원래 그렇죠. 생물학 전공이 아니었던 만큼 자유종과학부에서 경영학 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요. 생명과학부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. 컴퓨터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영양학 하다 오신 분들도 있어요. 저희의 좀 자율에 맡기면서 책임까지 다 지도록 그러면서도 저희가 필요한 거는 다 제공을 해주시거든요. 저는 학부생인데 처음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그런 것들을 들고 왔을 때도 굉장히 지도나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걸 해보는 거에 많이 열려 있는 연구실입니다.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컴퓨터를 다루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유전 정보가 이렇게 되게 단순한 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란 말이에요.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하고 이런 게 이제 사실 저희가 하는 연구의 그런 주된 과정인 거죠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 TV 광고에 막 프로바이오틱스,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저런 거 합니다. 그래서 장내 미생물에 무엇이 사는지, 우리 건강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사실 그 근간에는 이제 미생물 계통에 대한 연구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되게 기초적인 분야라서 기본적으로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미생물 계통학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. 교수님께서도 이제 사이언티스트이시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화려하고 기술적인 걸 굉장히 잘해가도 그런 이론적인 근간이 없으면은 잘 인정을 안 해주세요. 그게 이제 맞는 거고 저도 그런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마이크로바이옴을 전 저희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를 몰라요, 사람들이 아직. 뭐냐면 이게 보통 DNA가 있고 게놈이 있다고까지는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인간 질병에 게놈만큼이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게놈이 아니라 이제 기반이 되는 기술은 메타지놈이라는 거예요. 이제 지놈 하나는 그냥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게 게놈을 하나 갖고 가면 메타지놈은 내가 살면서 먹는 것도 바뀌고 스트레스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잖아요.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의 플럭슈에이션이 있는 지노믹 머티리얼, 그러니까 유전적인 물질, 이걸 메타지놈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롭게 등장한 성인병들이 게놈보다는 메타지놈이 요즘 예측도 잘하고 설명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런 질환들과 이제 보통은 장 속에 있는 메타지놈이라는 게 연관성이 큰데 그 거의 95%가 세균이거든요. 그걸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연구를 하고 상관성도 보고요. 그런 것들을 하는 연구실이라고 저는 설명을 보통 합니다. 하고 싶은 게 물론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것과 맞아야 되지만 그 하고 싶은 게 좀 뚜렷했으면 좋겠어요.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구체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
들어오는 친구였으면 좋겠고,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컴퓨터를 좀 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. 좀 연구의 수월성, 들어와서 연구를 좀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미리 좀 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. 그분에게 좋겠다. 네. 코딩을 잘하면 좋아요. 잘하면 좋은데,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코딩을 못하는 70% 학생들이 코딩을 못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이제 저는 못했어요. 코딩을 못했는데, 못해도 제 생각에는 이전보다는 좀 더 다양한 학생들, 그러니까 헬스케어나 아니면 DNA나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나오는 DNA 데이터 이런 거 자체에 좀 관심이 있다면, 이 필드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면 들어와서 뭐 할 수 있는 건 정말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다 배워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, 다학제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학생, 생물학도 할 수 있고 우리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또 같이 접목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학생,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제 해결형 학생을 저는 되게 선호하거든요. 제 입장에서는 어떤 목표가 나는 논문을 내야겠다, 이거는 저는 바람직한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. 적절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, 그 문제라는 게 꼭 어떤 굉장히 응용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문제들도 많거든요. 그런 문제를 우리가 찾아서 이유를 밝히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을까,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형 마인드,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어떠한 학문 분야도 내가 배워서 접목시키겠다. 지금은 꼭 수업을 들어야 그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컴퓨터만 키면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하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을 찾아서 또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저는 좋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, 그게 이제 올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.